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저 사실 프로입니다. 다시 태어나도 남편분과 결혼하실 거예요? 네. 이게 예쁜 인생이란 말이 되게 아름답네요. 근데 봤잖아요. 왜냐면 전화할 때는 그런 걸 못했었습니다. 뭔가 이제 팀장님이 모르는 비밀. 말도 예쁘게 하고 되게 예뻐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JDL 스포츠클럽의 팀장님 역할을 맡고 있는 박정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질문하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골프는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. 저도 뭐 지금 배운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고가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? JDL 스포츠센터 예를 들면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. 3개월, 6개월, 1년 뭐 예를 들면. 왜냐면은 뭐 가격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, 개인적으로 헬스 PT 가격 초창기 있지 않습니까? 초창기 PT 가격보다 골프 연습장이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그리고 레슨 받는 것도 PT 가격보다 싸다고 생각하고죠, 개인적으로. 이제 국민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금전적인 면에서 너무 비싸다. 솔직히 뭐 헬스 PT보단 싸잖아요. 그렇죠. 금액을 저희가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, 근데 회원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거는 요즘 근래에 너무 여기 골프장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실내와 실외 금액을 조금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, 다 통틀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야외라고 저희는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고 좀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게 입장에서 제한이 없고 충분한 이제 연습 시간과 회원님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최대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저희 직원들 마인드와 프로님들의 여기 계셨던 어떻게 레슨 뭐라고 하죠? 10년 정도 계셨다는 시절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자주 바뀌지 않는 거,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오래 끊길 좀 어려워하는 게 센터가 없어질까 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, 저희는 솔직히 그럴 위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좋죠. 팀장님, JDL 스포츠 센터 이제 장점을 이제 한번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? 네. 저희 JDL 스포츠 클럽의 장점은요, 회원권 금액 등록 시 거의 뽕을 뽑아가실 수가 있어요. 거의 이제 뭐 하루에 10번 오셔도 괜찮고요. 회원님이 시간을 보내는 데에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직원이 도움을 끝까지 드릴 수가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회원님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연습 시간과 운동을 지쳐서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릴 수가 있고요. 솔직히 연습량은 여기가 최고로 많이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리고 회원님들 솔직하게 저희한테 뭐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드릴 수 있는, 저희가 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.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참고로 회원인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주차가 4시간 무료입니다. 근데 또 더 운동하시고 싶어, 4시간 더, 8시간 하고 싶어, 그러면 나가셨다 들어오면 또 4시간이 무료입니다. 그러면 합이 8시간. 근데 4시간을 또 하고 싶어, 그럼 또 나갔다 들어오면 12시간을 우리 JDL 스포츠 클럽에서 12시간 동안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어르신들 운동하신 분들이 오셔서 한 6시간 정도 계시다 가세요. 운동을 마음껏 하시고, 그리고 골프 연습 같은 경우 한가할 시간대는 사람이 뒤에 없으면 또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뭐 1시간씩 더 넣어주고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서울 어디에서도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혜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도 1년 다니고 1년 재등록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팀장님 미래의 꿈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.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저 꿈이에요. 모든 회원님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게
제 꿈입니다. 아, 오늘 게스트분은 신도림 테크노마트 14층 JDL 스포츠클럽 팀장님이신 박정민 팀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볼링이 박찬 노골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팀장님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